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상일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어떤 종교를 떠나서 아주 아름다운 곳만 제가 찾아다니잖아요. 오늘은 절이 아니에요. 오늘은 성당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성당을 찾아왔는데 1927년에 설립된 성당이에요. 그래서 울산 근교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으로 이름이 알려진 천주교 부산교구 언양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떠나가 보실까요? 자, 일단 성당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됩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여기가 본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무실. 아니군요. 여기가 사제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물 전시관. 그 다음에 12번이 이제 수녀원, 수녀님들 계신 곳이고, 7번이 교육관이고요. 1927년 4월 4일날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부산 쪽에서, 부산 교구에서는 두 번째로 설립된 본당이에요. 그래서 교구 내에서 가장 오래된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절만 이렇게 다니다가 성당을 왔는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나무가요, 이게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멋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본당입니다. 본당이고, 본당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당 촬영도 신부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당시 때 흥선대원군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사대부들이 일단은 서양의 종교를 일단은 박해를 했었죠. 예전에 사진인데,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아우, 이런 사진 있네요. 1800년, 1900년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분당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서양 선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성당이요. 진짜 이쁩니다. 자, 이제 유물 전시관으로 갈 거예요. 유물 전시관은 신발 벗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 자, 성당의 유물들입니다. 1923년도에 서류 처리네요. 야, 100년 된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어우, 대단합니다. 1912년도에 만들어진 순정공소에서 나온 성모상이에요. 마리아님이 계시고요. 이런 오래된 유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서 신앙전례 200년사라고 해서 어떤 기록물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역대 신부님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천주교도 정말 힘든 그런 세월을 버틴, 여기 있구나. 자,
여기도 최근에 오신 신부님들 이렇게 여기를 언양성당을 보드뱅 신부님께서 이제 설계를 하셨네요. 여기 이제 설계도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야, 이게 미사를 하실 때 쓰셨던 건지 성당을 필사하신 것 같습니다. 아, 성경을 미사 때 아니면 신부님들이 들고 계셨던 십자가입니다. 아직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미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고요. 자. 아, 이게 로마식의 제이네요. 로마식 제. 저한테 익숙한 제복은 요런 식의 요거는 약간 한복식이고 저는 이 제복이 조금 익숙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2층에도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야, 이런 나무 계단을 얼마 만에 가는 건지 너무 이쁘게 돼 있습니다. 자, 2층에도 이렇게 올라 보니까 김대근 신부님 같으세요. 이제 아, 공소들 공소들을 소개한 아, 이런 굴에서도 야, 여러분들 여기가 중림굴이라는 곳인데 그 공소라는 거는 신부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녀님들 계시고 이런 데인데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숨은 곳에서 미사를 드렸던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1987년도에 1주년이니까 1986년도에 발견을 한 거죠. 여기 옛날 신부님들. 아, 여기 최재선 주교님이 자, 일단 여기 유물 박물관에는 1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본 곳이 전시관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왠지 착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계단이네요. 아, 해필. 자, 안녕하세요. 언양성당은 명칭 그대로 언양읍에 있습니다. 이뻐요. 길은 이쁜데, 저는 힘듭니다. 괜히 카메라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공소 두 군데, 갔다 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 적혀진 PAX는 팍스인데요. 예, 라틴어로 평화입니다. 피스. 자, 여러분들 오늘 언양성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제가 좀 많이 미숙해서요. 진짜 좋은 곳이 많은데 촬영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이쁘게 못 담아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고 재밌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장상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양성당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저의 짬뽕 나왔습니다. 제가 짬뽕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